안녕하세요. 이상한 놈입니다. 1분 만에 증명하는 과학의 거짓말. 바로 시작합니다. 달 위상표를 보면 보름달은 밤 12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밤에만 보름달을 볼수 있습니다. 교과서가 맞다면요. 근데요, 저는 오전에 하늘 높이 떠 있는 보름달을 촬영했어요. 어떻게 오전에 지구의 굴곡을 넘어서 보름달을 촬영할 수 있을까요? 생각이 있다면 달 위상표를 통해서 둥근 지구와 태양계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. 이건 과학 박사가 와도 답변을 못하고 도망갑니다. 어린이 여러분, 선생님께 질문해 보세요. 왜 교과서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선생님이 얼굴을 붉히면서 어버버 하거나 답변을 못하니까 화가 나서 분필을 여러분의 얼굴에 던지실 겁니다. 1분이 안 걸렸죠? 설명하는데? 자, 끝났고요.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3D로 보강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. 태양과 지구와 달이 나란히 서 있을 때 보름달을 봅니다. 대한민국에서 낮 지역에서 지구의 굴곡을 넘어서 보름달을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. 그러나 오전에 보름달을 촬영했으니까 둥근 지구와 교과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. 이래도 이해를 못한다면 패스하고 마칠게요. 교과서의 끝도 없는 거짓말 더 알고 싶다면 제 채널에서 수많은 진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